네. 이어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수술 과정입니다. 네. 수술에 앞서 임플란트 치료 동의서를 받는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바로 진료실용 원클릭 모바일 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앱을 이용하게 되면 타블릿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서명하는 것까지 편하신 자리에서 진행하실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은 아니지만 그 임플란트 식립수술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 가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트리오스 구강 스캐너와 함께 원 가이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원 가이드 프로그램 분석 화면이고요. 분석 내용을 토대로 어, 디자인된 원 가이드 모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캔한 데이터가 바로 원 클릭에서도 그 정보가 이렇게 썸네일로 어, 보여지고 있고 언제든 클릭을 해서 어, 불러올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가이드 제작과 함께 수술 보고서도 뭐, 출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보고서도 원클릭에 이렇게 별도의 아이콘 안에서 저장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고서대로 실제로 만들어진 가이드의 모습이고요. 바로 이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수술 전 파노라마 영상이고요. 바로 원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난 수술 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가이드를 이용한 수술 시에는 뭐 임시 보철물도 이렇게 함께 어 만들어서 장착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처럼 그 수술 전 또는 수술 중에서도 이렇게 구강 내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간단히 핸드폰을 이용해서 촬영하고. 어 앱을 통해서 전자차트로 간편하게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OSTEM 차트 스캔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이 앱을 이용하게 되면 뭐 임상 사진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대한 기록이 필요한 사진들 어, 이 앱을 이용해서 전자차트에 편하게 전송할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이 앱을 이용하게 되면 사진을 촬영하고 옮기고 또 환자별로 정리하는 과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필요할 때 언제든 차트에서 확인도 할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평소 임상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원장님들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해당 환자의 촬영날, 썸네일 이미지로 이렇게 전자차트 내로 전송이 되고요. 저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면 언제든 이미지를 불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캔 앱의 원래 용도는 이름 그대로 기존의 종이 차트를 전자차트로 옮겨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 경우는 전자차트로 전환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기존 환자분들의 종이 차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아, 치료하다 보면 예전 종이 차트 내용을 어,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이 앱으로 종이 차트를 이렇게 촬영해 놓게 되면 원클릭에서 언제든 불러서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후로는 이 종이 차트를 찾을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수술에 이어 다음으로 보철 진행 과정입니다. 지금 이미지는 인상을 얻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보철 인상에는 주로, 어, 트리오스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최종 보철물을 만들고, 최종 보철물을 뭐 장착 진행 중인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지금까지 원 시리즈를 이용한 임플란트 치료의 과정을 한번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하자면 접수 과정에서는 원 클릭 모바일 어플이죠. 데스크용, 진료실용이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는 원 코디 그리고 진단 과정에서는 원 투와 원 쓰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술 과정에서는 바로 이원 가이드를 활용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전 과정에 걸쳐서 바로 이 원클릭 프로그램이 중간에서 연동되는 역할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원클릭을 이용한 임플란트 환자의 차팅과 보험 청구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치과 임플란트 청구 절차인데요. 어, 환자가 실제로 내원하는 횟수는 어, 뭐 수술 방법이나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보험 청구는 어떠한 경우든지 3단계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차트를 이용한 단계별 차팅 방법과 그리고 바로 이 3단계 보험 청구 방법에 대해서. 어,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보험, 보험 임플란트 환자의 경우는 먼저 등록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원클릭 화면에서 보이시는 저 주민번호 왼쪽에 임플란트 대상자 조회 버튼에서 바로 이 환자분이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저희가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탭에서 조회 등록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공단 사이트가 바로 열리게 되면서 보험 임플란트 신청이 가능한지를 직접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등록 과정에서는 환자분께 임플란트 치료 동의서에 환자의 서명을 이렇게 꼭 받으셔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최종 보철물이 PFM만 가능하고 또 부가적으로 고리식술이 필요하다면 그 경우는 비급여에 해당된다는 점을 잘 설명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어, 뭐, 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플란트 진료가 일단 시작이 되게 되면 다른 치과로, 어,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반드시 환자분께 이 단계에서 미리 설명드리고, 어, 치료를 진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조회 등록 창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조회 등록 창에서 환자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면서 그 보험 임플란트 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건강보험 대상자 외에 의료 급여 환자의 경우도 어, 기존에는 직접 서류를 들고 보장 기관에 환자분이 가서 제출을 해야 됐었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부터는 의료급여 임플란트 환자분도 전산으로 등록이 가능한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이고요. 따라서 전산으로 등록이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어, 전산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하여도 실제로 이 등록 처리 과정에서는 그 보장기관의 담당자가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간혹 이 담당자의 승인 절차가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급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좀 번거로, 번거롭긴 하지만 담당자와 반드시 유선으로 통화를 해서 승인을 확인한 후에 진료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보험 임플란트 등록이 완료된 환자의 경우는 이렇게 원 클릭 전자 차트에서 임플란트 버튼이 활성화 되게 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언제든지 등록된 임플란트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요. 1단계는 진단 및 치료 계획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을 하는 날부터 2단계 시작 전까지 중간에 언제든 청구는 가능합니다. 원클릭에서는 그 처치 탭에 있는 치료 버튼 중에서 지금 빨간 박스 안에 보이는 1단계, 진단 및 치료계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어, 임플란트 식립 수술입니다. 수술 당일에는 1차 수술 버튼을 클릭하게 되는데요. 이날은 보험 청구는 입력이 되지 않고요. 진료 내용에 대한 차팅만 기록이 되게 됩니다. 1차 수술을 클릭하면 수술에 사용한 픽스처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픽스처의 정보와 토크를 클릭으로 편리하게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ISQ 측정을 만약에 하셨다면 ISQ 측정 창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좀더 보기 편하도록 60 이하, 59 이하는 빨간색으로 60에서 69 사이는 연두색, 70 이상은 짙은 녹색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ISQ에 대한 히스토리는 추가적인 입력으로 언제든지 비교해 보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술 후 처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처방전 발행 시 주의해야 될 정보는 이렇게 원클릭 전자차트에서 어, 상단에 음, 아까 설명드렸던 전신질환과 마찬가지로 약물에 대한 알러지도 이렇게 메디컬 얼럿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로 보고 있는 경우는 페니실린 알러지 환자의 경우인데요. 이러한 약물 알러지 환자는 처방전 발행 시 대체 처방 가이드 및 알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방전 버튼 클릭 시 1번과 같이 팝업창이 뜨게 되고요. 이런 주의 알림을 통해서 클릭한 처방전에 동일 성분의 약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번과 같은 팝업창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때 대체 약재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그 대체 처방 가능한 약재들이 뜨게 되고요. 이 중에서 선택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약재로 대체 처방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처방 진행 두 번째 대체 약재 대신 그 옆에 처방 진행을 누르게 되면 어, 처방전 발행이 진행이 되고요. 대신. 약물 알러지의 정보와 대체 조제를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항목이 자동으로 처방 전에 이렇게 기재가 되기 때문에 약국에서 약사님이 대체 처방 가능한 약재로 대체 처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알러지 계열의 약재를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이두 번째 팝업창에서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처방약 삭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알러지 계열의 약제가 자동으로 삭제돼서 처방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약물 알러지가 있는 환자는 메디컬 언러스에 일단 이렇게 등록만 되어 있다면 원 클릭에서는 여러 단계에서 처방 가이드 알림을 주기 때문에 알러지 계열의 약제 처방을 예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셔도 올바른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클릭의 처방 가이드 알림을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2단계 청구입니다. 2단계 청구는 고정체 식립이 끝나는 시점, 즉 수술 후에 발사를 하는 날이 바로 이. 2단계 청구 시점이 되겠고요. 저는 대개의 경우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원클릭에 2단계 고정체, 식립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함께 세팅되어 있는 픽스처와 행위가 함께 입력되게 되고요. 다음으로 3단계 청구 과정입니다. 보철물 세팅 당일에 해당되고요. 3단계 보철수복 버튼을 클릭하게 되고요. 3단계는 사용한 어버트먼트를 함께 입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단계 행위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는 어버트먼트가 입력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단계 보철수복까지 모두 다 끝나고 종료가 된후그 종료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저희가 유지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임플란트 무상 유지 관리 시기에는 뭐 예를 들어 방사선 촬영이나 임플란트 주위에 치주 치료를 시행했다 하더라도 행위료는 청구가 불가능하고 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원클릭 처치 버튼 중에서 임플란트 무상 유지 관리 버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개월이 초과한 경우에는 만약 임플란트 주변에 치주 치료를 했다면 그 행위에 해당되는 버튼을 그리고 어 만약 보철무과 관련된 유지 관리는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비급여로 네, 수납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환자의 치료와 보험 청구 과정 중 원클릭을 비롯해서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원 시리즈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원클릭 전자차트는 디지털 진료에 필요한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과 유기적으로 연동을 해서 진료 업무 관리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원 시리즈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알아보도록 하면서 어, 이만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